안녕하세요. 드렁제입니다. 웃는 얼굴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역 가왕의 전유진님을 그리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팬심으로 제작하는 거라서 전유진님을 잘 모르시거나 팬이 아닌 분들은 약간은 오글거리는 멘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글거림에 거부감이 심한 분들, 임산부나 노약자 어린이분들은 시청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분 중에 단한 사람이라도 전유진님의 팬으로 꼬시는 게 전유진님의 팬이 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서론은 길어야 제맛이죠. 영상 앞부분에 전유진님 홍보 조금 하고 후반부는 웃는 표정 그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유진님 찬양이 듣기 싫으신 분들은 음소거하고 보시면 편하게 그림 그리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럴 줄 알고 자막 넣어놨습니다. 전반부 건너뛰고 후반부부터 보셔도 되지만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니까 가급적이면 전반부도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술에서 장르가 무너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림을 가르친 제자 중에도 서양화를 전공한 사람이 패션 디자이너가 된 경우도 있고, 동양화를 전공한 사람이 서양화 기법으로 캔버스에 유화로 그림 그려서 작품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로 확대하면 장르의 벽이 무너진 지는 더 오래됐습니다. 대중가요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비메탈을 하는 사람이 발라드를 부르고 아이돌이 트로트 앨범을 발매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 트로트 가수가 되고 피아니스트가 트로트를 하는 시대입니다. 장르의 벽을 넘나드는 시대에 가장 잘 어울리는 가수가 전유진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로트는 물론이고 발라드, 락, 펑키 등등 모든 분야의 노래를 자신의 스타일로 잘 소화해내는 그런 가수입니다. 단순히 예쁘다, 노래 잘한다 이런 수식어만으로는 설명이 힘듭니다. 오래된 수식어 중에 팔색조 같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깊고 묵직한 저음부터 꼬집는 듯한 톡 쏘는 날카로운 고음까지 모든 소리를 잘 내면서 음색까지 좋은 가수입니다. 따로 노래를 배운 적이 없는데 독학으로 연습해서 전국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천재 가수입니다. 어려서 갑자기 뜨면 싸가지 없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겸손하고 밝고 순수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맨날 걸그룹 노래나 발라드만 듣던 제가 갑자기 웬 트로트를 듣냐고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저는 트로트를 듣는 게 아니고 전유진을 듣습니다. 전유진님은 노래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노래도 좋아하는 노래로 바뀌게 하는 매력을 가진 가수입니다. 아름다운 강산이란 노래를 옛날 가수가 부를 때부터 정말 싫어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마지막에 억지로 집어넣던 건전가요 느낌인데다가 졸싫어하던 가수라 이 가수를 데뷔할 때부터 아주 많이 좋아했었는데 아름다운 강산을 편곡해서 부르기 시작하면서 관심 끄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싫어하는 노래를 지 노래 잘한다고 잘난 척하는 것 같은 창법으로 오버하면서 불러서 그때부터 전유진님 버전 아름다운 강산은 매일 하루 종일 반복해서 들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됐습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노래를 하고 싶다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전유진 가수님을 응원합니다. 연예부 기자 유튜브에서 샘 많고 성깔 있는 독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연예계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독한 아니라도 전유진님처럼 선하고 꾸밈 없는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받지 말고 건강하게 마음을 치유하는 노래를 하는 가수로 잘 성장하기를 응원합니다. 현역 가왕이니 미스트롯이니 하는 타이틀이 필요 없는 전유진님이지만 그래도 이왕 시작했으니까 현역 가왕 탑원을 기원하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전유진님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모든 사람이 재미있다고 하는 영화를 보러 가서도 삐딱하게 X가 재미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던 사람이라서 모든 사람이 전유진님을 좋아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전유진님의 노래를 들어보고 자기 취향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귓구멍에 노래를 때려박고 그런 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데 저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영상에 노래를 넣지는 못하고 영상 설명과 댓글에 전유진님 현역가왕 노래 영상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응원하실 분들은 마음으로만 하지 마시고 현역가왕 실시간 문자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멜론 스트리밍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유진 화이팅! 자연스럽고 리얼한 웃는 얼굴을 그리는데 꼭 필요한 요소 세 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유진님의 웃는 얼굴을 그려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유진님 그림은 닮게 그리려고 노력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 되는 대로 그렸는데 빡 닮게 됐습니다. 팬심으로 그려서 그렇고 먼저 첫 번째,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잘 관찰해서 그려야 됩니다. 단순하게 얼굴 라인의 모양만 그대로 따라 그리기보다는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알고 왜 이 부분에서 굴곡이 생겼는지 근육 모양을 잘 관찰하면서 그리면 더 사실적인 웃는 얼굴을 그릴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이목구비 주변 근육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웃으면서 생기는 얼굴 전체 근육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겁니다. 웃는 표정을 지을 때 볼 주변 근육의 움직임으로 얼굴이 약간 통통해지고 둥그러집니다. 입술이 벌어지고 볼대기 근육이 둥그러지면서 턱이 아래로 내려와서 턱하고 볼의 경계 부분 근육 모양이 달라집니다. 얼굴 근육 움직임을 알고 정확하게 스케치하는 것만으로도 웃는 얼굴의 느낌이 표현됩니다. 두 번째, 눈코입의 모양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눈코입의 모양만 잘 잡으면 웃는 얼굴이 됩니다. 뻔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려놓고 보면 웃는 표정이 자연스럽지 않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눈코입의 모양만 무작정 따라 그리면 오히려 어색한 웃는 얼굴이 됩니다. 눈코입의 구조를 알고 그려야지 자연스러운 웃는 표정을 그릴 수 있습니다. 눈의 경우 웃는 얼굴을 그린다고 억지로 타원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잘 관찰해보면 눈 자체가 아래로 휘어지는 타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눈을 가늘게 뜬 상태에서 눈꼬리 바깥쪽 주름이 내려가고 눈 안쪽은 얇아져서 전체적으로 타원의 모양이 됩니다. 이런 눈 구조를 알고 묘사하면 자연스러운 웃는 얼굴이 됩니다. 눈과 입은 알겠는데 별 변화도 없는 코 얘기는 왜 들어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물어본 사람? 궁금한 사람? 웃을 때 코에도 표정이 생깁니다. 콧등에 주름이 잡히기도 하고 콧구멍이 벌렁벌렁, 코 자체의 모양 변화는 크지 않지만 콧볼 주변 근육과 팔자주름에 변화가 생깁니다. 웃으면서 생기는 팔자주름을 단순히 선명하게 그리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콧볼 주변에 미세하게 생기는 근육의 움직임까지 묘사해줘야 됩니다. 팔자주름도 잘 관찰해보면 굵기와 진하기의 차이가 생깁니다. 볼 근처에서는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그림자도 생기게 됩니다. 어린 사람일수록 통통하고 귀여운 팔자주름이 됩니다. 전유진님 팔자주름 너무 귀엽다. 팔자주름하고 앞에서 얘기한 코 주변의 근육 그리고 입 주변의 근육이 합쳐져서 전체적인 주름 모양이 형성이 됩니다. 세 번째, 입 모양의 변화를 잘 관찰해서 그려줍니다. 입 주변 근육의 변화를 세밀하게 관찰해서 그려주면 웃는 표정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입꼬리만 올리면 웃는 표정이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입꼬리보다는 입의 전체적인 모양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직선으로 단순하게 역사다리꼴 모양을 만든 다음에 구체적인 입의 모양을 그려나가면 표현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윗입술의 인중과 연결된 가운데 부분의 굴곡은 약해지고 아랫입술의 그림자는 길어지고 진해집니다. 웃을 때 입술 주름의 모양도 바뀌고 연해집니다. 웃지 않을 때 입술 주름이 입술의 라운드를 따라서 둥글게 그리지만 웃어서 입술이 늘어난 경우는 라운드가 약해지고 직선에 가까운 주름도 생깁니다. 그래서 입술 주름을 잘 관찰해서 그려야 됩니다. 웃는 표정에서 입술 주름을 선명하게 그리면 건조해서 쩍쩍 갈라진 입술처럼 됩니다. 웃는 표정은 입술 주름을 아주 연하게 그리거나 아예 그리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입술 주변 근육과 팔자주름이 겹쳐져서 연결되는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잘 표현해야지 자연스러운 웃는 표정이 됩니다. 이의 모양도 웃는 표정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돌출한 부분과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의 톤 차이를 잘 표현해서 전체적인 입체감을 살리고 웃을 때 보이는 잇몸의 광택을 살려서 그려줍니다. 이와 이 사이의 라인은 정말 조심스럽게 그리셔야 됩니다. 너무 진하면 이 사이가 벌어진 것처럼 보이고 너무 연하면 이가 들러붙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전천후 천재가수 전유진님을 그리면서 웃는 얼굴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유진 가수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